이영호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 후에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쪽에서 인사 말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아이고, 저기 두 분 제가 우리 저 이영호 원장님, 김은대 원장님 맞으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있었죠. 저기 저 지난번에 안경 안 쓰셨던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돋보기예요. 아. 안 보여요. 네, 그 지난번에 마포에서 뵙고 네. 그 오늘 얼굴 화상으로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협약을 통해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하고 우리 뉴질랜드의 한류 문화진흥원 문화원 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원장님 측에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하면 그 문화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한국 문화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좋은 그 공연이라든가 한국의 문화를 좀 현지에 와서 좀 자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뭐 뉴질랜드 문화를 한국적으로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뉴질랜드 현지에서 또 한국의 문화를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학교에 가서도 뭐 부채춤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제 그저께도 또 현지 학교에 가서 우리가 부채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국제교류센터 저희들이 뉴질랜드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면 얼른 오셔서 좀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뵙고 또 교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기대가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또 저희 뉴질랜드 한류문화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뭐 코로나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했으면 금년도에 뉴질랜드 한번 방문하는 거를 계획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뭐 내년도로 1차적으로 연기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꼭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비대면 영상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문화 교류하는 방법도 사실 있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뉴질랜드 또는 뭐 프랑스, 독일 또 뭐 기타 국가 등등의 우리 한류문화원식으로 저희하고 네트워크 가지신 그런 단체에 현지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콘텐츠, 문화 콘텐츠 또는 현지에서의 어떤 온라인 영상 콘테스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K-Wave와 관련된 코리아 위크 행사 같은 거를 그동안에는 쭉 오프라인 위주로 해왔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이제 오프라인도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협조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고요. 거꾸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드릴 수 있는 거 뭐 그런 게 있거나 하면은 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11월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아쉽게도 내년에 한번 가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협약식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원장님 앞에 지금 협약서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네. 저희가 센터장님이랑 원장님께서 각시 동시에 협약서 사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쓰시면 되고요. 원장님 쪽에서 그쪽에서 사인 지금 보이게끔 가능할까요? 화면이? 협약서 네, 사인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사인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네. 일단 앞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가 보이게끔 화면에 비춰지도록 들어주시면 돼요. 각자 해당하는 날에 일단 사인하고요. 네. 그렇게 들어주시고 원장님 차라리 좀 얼굴이요? 좀 뒤로 가서 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상 뒤라. 네네. 일단 그렇게 해서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도가 보이냐? 거꾸로 가야 돼. 네, 잘 보여요. 이제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 전체 세 분이 들고 있는 걸 찍어야지 여기서. 안 찍어도 돼요? 아니, 이렇게 세 분이 들고 있는 거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3자 화상회의 MOU 체결을 처음으로 지금 우리 한유문화회라고 했고요. 예, 그 하여튼 첫 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뵙고 오프라인 행사하기 전에라도 수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업무 협의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줌을 이용해서 많은 그 회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네, 올해 그 해외 네트워크 이제 우리 지금 한유 문화원식으로 그 같이 연계돼 있는 곳에서 현지에서 하실 수 있는 저희 그 전라북도와 관계된 문화 콘텐츠 동영상 뭐 예를 들어서 한지 공예품을 만들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동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이 그 공예 키트 이거를 배송을 했는데 혹시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저희가 행사 전에 도착하면 그 오프닝 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박물관 측에 얘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박물관 그 마케팅 매니저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그 고무신하고 한복 열쇠고리 공예품이 오니까 그 지금 마침 이제 방학 기간이라 그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이러면 어떨까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면서요. 박물관에 이게 이제 국립 유곤 박물관이라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의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그 보내주시는 키트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잠시 벨레니까 아쉽네요. 전체 화면을 좀 켜야 이렇게 다 인사를 드리지 우리가. 네. 아니 그래도 아까 그 뭐 우리 지금 저 사연을 본 우리 저 오승원 주임이고요. 요 왼편에 너무 많으셨습니다. 왼편에 우리 그 담당 김명아 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조가희 주임하고 유아선 또 우리 저 인턴 저기 저 영 프로페셔널 직원이고요. 네. 그 우리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그 협업 행사 하기 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또 현지에 가게 되면 또 찾아뵙기로 하고 뭐 행사하고 상관없이 또 이제 비행편 또 정상화되고 한국 오시거나 할 때 또 전주도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면 네. 저희가 또 프로그램 가지고 또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빔밥이 유명하죠? 네. 여기 그 비빔밥도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는 2023년도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고 네. 2022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생활체육인 대회 그것도 월드클래스 대회고요. 그다음에 그 전라 가명 지금으로 치면 도청이죠.
옛날에는 전라가명이 전주에 있으면서 전라남도 하고 제주도까지 다 관할하는 그런 가명인데, 그 가명을 5년 그대로 복원하는 거를 진행을 해왔는데, 요번 10월 7일 날 그 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볼거리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고요. 한옥마을에 이어서. 하여튼 전주도 한번 들려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두 분 여자분 그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얼굴을 좀 볼 수 있겠다. 그래. 마스크를 벗어서 이제 얼굴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오승은 주임님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시차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어쨌든 늦어서 또 질문을 밤에 또 아침에 못하면 안 되니까 해놓으면 또 바로 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